애니 수다 수다.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희 영화제 특집으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3부 새벽 비행 감독님들 두 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감독님, 이상화 감독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머리카락 찜이야 이번에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새벽 비행 상영하게 된 이상화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예나 감독님. 인디애니 페스트 새벽 비행에서 추잉을 상영하게 된 박예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1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약간 궁금했던 점이 처음에 뭐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안 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뭐 이미 가보니 또 할 줄 아는 분들 많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감독님들은 어떻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처음 그 계기?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 이상 감독님은? 전 사실 원래 20살 때까지는 물리학과를 전공했었어요. 아. 물리학과요? 네. 아, 이분 또 어려운 분이네. 또. 아, 내가 나 물리 진짜 못하는데. 내가 진짜 부러워하는 분인데. 되게 어려운 학문이거든. 네. 아,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문과였다가 네. 갑자기 오. 그런 물리 막 과학 엄청 빠진 거예요. 아, 심지어는 문과였는데 물리학과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아. 3학년 때 이과로 전과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물리학과를 이제 갔는데 이게 제가 그냥 좋아하는 물리학이랑 학문으로서 그 공부하는 물리학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이게 내 진로라니 약간 나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되게 좀 힘들어하고 있었던 시기에 그 제주도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었는데 제주도 그 서귀포 쪽에서 CGI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3D 애니메이션 네.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3D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배우게 해준다고 이렇게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거를 봐서 진짜 우연히 그걸 신청하게 돼서 3D 애니메이션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을 약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했었던 언니 오빠들이 너 애니메이션 그냥 아예 진로로 그냥 해봐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럴까 해서 이제 학교 그만두고 입시해서 네 이제 애니메이션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네요. 물리학과보다는. 네, 그 집에서 되게 취직이 용이하지 않을까? 아, 막 네. 이런 생각. 네. 뭐 모르시는 상태에서는 네. 뭐 아는 분들은 도끼 객긴 아니니? 막 이런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과는 다 취직이 잘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잘해야지. 아 그래요? 네, 물리학과는 아, 좀 물리학과는, 다른 것 같아요. 물리학과는 진짜 외국에서는 천재들만 뭐 보통 많이 하는. 맞아요. 전공이죠. 아니 왜 물리는 진짜 되게 신기하다. 네 맞아요. 좋아하게 순수학문이고. 어차피 모든 이과의 베이스가 되는 거긴 한데 네. 그만큼 어렵죠. 맞아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제 머리로는 그게 어느 순간 못 따라가더라고요. 수학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사회학과를 갔던 게 뭐 두루두루 할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통계 때문에 수학을 또 해야 되더라.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수학은 다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애니메이션과도 수학하잖아요. 계산 안 해요? 애니메이션과도 계산을 하는구나. 뭐, 타이밍이나 이런 거 계산 네, 타이밍 몇 콤마 말이죠. 네. 좀 수학적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잘한 효율적으로 잘하는 아, 뭐야. 아, 결국에 나처럼 과학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수학 못하고? 그렇게 재능이 없는 거야. 아, 정말 진짜. 머리도 수학이야. 결국에 안 되는 거였네. 애니메이션과. 생각보다 수학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었어. 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전 물리 진짜 못해가지고. 물리를 저는 이해를 못하면 원래 못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리 F는 0이다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뭐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F가 0이다가 뭐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을 때 그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힘을 계산하면 F는 0이 나오거든요. 위치 에너지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갔지만 위치 에너지가 변함이 없으면 0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0이 돼요. 그걸 공식으로는 외우겠는데 난 이랬는데 왜 일을 안 했대? 막 이래가지고 아 나는 그래서 그걸 이해 못했어.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그래서 이해를 그냥 저는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봤어. 그 수능에서 방법이 물리를 있나 다 틀렸잖아. 뭐 무식하게라도 해야지. 나는 안 그래. 나는 깔끔한 사람이어서. 아, 이과셨어요? 아니요. 우리 때는 다 봤어요. 아, 네. 통합으로. 공통과학이라고 해서 그 지구과, 그치? 물리, 생물 뭐, 나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외워야지 어떻게 시험 봐야 돼. 그냥 통째로 외웠죠. 깔끔하게 다 틀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예,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
물리. 아,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신 거네요, 정말. 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인데. 약간 재밌었던 게 그때 그 3D 애니메이션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애니메이션이 뭔지 잘 모르고 물리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막 공 굴리기 이런 거를 하는데 네. 이거를 막 그 수학에 정석 펴놓고 공식 계산 대입해가면서 어. 이거를 막 입력한 거예요, 수치를.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랬었어요. 아. 처음에는. 뭐야, 이까머리네. 아, 진짜. 예, 나중에 가니까 신기하다. 이제 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애니메이션은 좀 더 그게 맛이 산다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바뀌었죠. 어쨌든 아... 도움이 됐네요. 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저는 그냥 이제 입시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학교 학원 저는 광주광역시 지방에서 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와서 놀란 게 서울 쪽 학원의 분위기랑 아~ 지방의 학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뭐 애니메이션과에 가면 이걸 배우고 만화과에 가면 이걸 배우고 뭐 학교별로 뭐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어떤 거기 나온 선배들 어떤 길을 걷는지 정보가 아예 무관해서 눈 감고 이렇게 찍듯이 자, 너 가고 싶은데 지원해봐. 이런 식으로 찍어서 간 거였거든요. 어. 그래서 청강대 만화를 넣을까? 애니메이션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근데 애니메이션이 좀 더 기술 같으니까 돈 주고 배울 거면 좀 더 근데 계획적이었어. 세속적이죠. 아, 정말 계획형 인간이네. 아, 근데 왜 피지? 세속적이에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 손해보기 싫어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뭐 웹툰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 없다고 해도 애니메이션 하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데 네. 애니메이션은 안 배우면은 맞아요, 맞아요. 어렵죠. 뭐 어떤 네. 식으로 독학을 하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돈 주고 배운다면 애니메이션에서 낫는데 해서 사실 일지망이 거기가 애니메이션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청강대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다른 학교들은 조금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네. 막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덜컥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 즉 청강대학교 약간 이렇게 결론이 떨어져서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해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말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니메이션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고 그냥 경쟁심이 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내가 잘해야겠어. 제일 잘해야겠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사랑하겠어. 라고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드스 다른 분들 걸 들으면서 되게 애니메이션과 운명적인 사랑을 하듯이 빠져들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봤고 그때 자연스럽게 모르듯이 아, 또 이걸 많이 들으셨구나. 네. 쓸데없이 아, 몇 개 여기 나오는 몸주에서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야.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거 들으면 아 뭔가 이 서사가 좀 부족하다 나는 애니메이션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뭔가 서사가 살짝 부족한데 라는 불안감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히려 서사가 더 명확한데 박예나 감독님은 서사가 더 명확한데요. 네. 그래 흔하지 않네요. 아 그래요? 아니 흔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어쨌든 저는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애니메이션 할 거야 라는 이 선택이 네. 좋아 좀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이 선택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하게 가고 길게 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뭐 한두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박예나 감독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길게 가요. 아,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건 내가 이미 배웠으니 뽕을 뽑아야 네. 돼 이런 네, 네. 저, 정확히 네. 약간 좀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뭐 술에 술 탄데 물에 물 탄데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면은 또 이렇게 번아웃도 되다가 막 이러는데 그럴 틈을 안 주시겠네요. 네. 1년을 허투루 보내지 말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래 살아남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정도를 뭔가 이제 주변에 애니메이션을 운명적으로 만난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랑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기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거에 네. 대한 부분도 커질 거고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지금은 충분히 사랑을 하기에는 뭔가 그런 네. 맹목적인 사랑이 좀 안 그리고 뭐든
버티는 게 제가 계산? 제일 중요해요. 네, 저도 그게 네. 제 신념이에요. 저도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버티는 거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뭐 벌써 어디서 뭐 그렇죠. 뭐 재벌이 없게 뭐 이렇게 했을 건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갑자기 자학 되게 우울해져 이렇게 우울.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딱 내가 딱 동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러려면은 적극적으로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그게 고나이 때 또 더 이 에너지가 넘치시다 네. 시절이다 보니까 더 그게 발산이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종합예술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더라고요. 이제 뭔가 기성 독립 작가분들 보시면 학생작을 끝내시고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학생작까지는 아, 잘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자기 과시 느낌이 필름들이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스토리 내러티브적인 자기과시든 비주얼적인 자기과시든 기술적인 거든. 근데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독립보행에 출품하는 개인 작품을 만드는 게 사실 누구도 만들라고 하지 않잖아요. 졸업을 한 학생 졸업생한테는 누구도 애니메이션을 만드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분들인 거니까 그런다고 애니메이션이 뭐 만들었을 때 엄청난 돈과 부가 따라오고 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따라오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분들 작품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개인 취향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감독님들 작품을 보면 자기 장점을 확실히 아시고 그쪽을 되게 강하게 가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비주얼이 강점이신 분들은 비주얼로 서사를 풀어가시는 걸로 확 가시는 것 같고 내러티브보다는 이제 애니메이팅이나 뭐 타이밍이 강점이신 분들은 그거 그 방식으로 모든 게 납득되게 필름을 쭉 하시는 걸 보고 아 강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니메이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심지어는 주도면밀 하셔. 네. 분석돼 있어서. 이분은 10년 후에 뭘 할지 대충 윤곽이 그려져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 무조건 맞겠네. 네. 무서운데. 네. 아니 왜냐하면 아 저 제가 그런 건 좀 잘 보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뭐가 더 있을까요? 아니 뭐 나름 잘 풀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주변에 요런 그 캐릭터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요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결국에 10년 후에 다 먹고 다 잘 먹고 살아. 일단 그렇다라는 거. 행복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에너지가. 네. 그 무한정 나오지 않아요. 그 시기 때 네네네.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네네네네. 있거든요. 그 때를 네. 예, 감독님 말처럼 허트게 안 쓰면 뭔가가 옵니다. 예, 뭔가가 오고요. 일단 저처럼 입에 풀칠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돼.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런 게. 이상한 분인데 되게 근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을 원래 하던 분이 아니면 또 한예정도 약간 분위기가 그림 이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미지나 맞아요. 이런 것들 워낙 잘 그리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림 그림으로는. 저도 이제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학교 그만두고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렸던 건데. 이 인체 막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그 동작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양에 비해서 전 너무 적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막 3등신, 막 2등신 이런 캐릭터들을 좀 위주로 그렸었거든요. 아니면 사람이 아닌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린다던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저의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고 또 그게 또 재밌고 또 귀엽고 이제 이러니까 그게 좀 굳어져서 학교에 가서도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만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사 감독님도 주도면밀 하세요. 요번에는 주도면밀 특집. 네, 주도면밀 하신 분들 두 분. 공통부문 바로 엮였고. 보면 야 이게 감독님들이 되게 스타일이 다른 것 같으면서 이게 나름 있는 에너지들이 다르네요. 이상 감독님은 굉장히 조곤조곤 말하시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굉장히 또 발산을 하시는 스타일이고.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또 두 분 다 일해서 왜 자꾸 MBTI 그런 얘기 좋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에너지가 발산되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살면서 맞아요. 다시는 안 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그 에너지의 양이라든지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 시기는 절대 안 와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딱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하던 거를 그만두고 내가 이걸 하겠어라고 딱 결정하는 게 사실 네, 쉽지 않은. 두 분의 특징은 머뭇거림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고 싶은 걸 관련해가지고. 네. 좀 해도 재밌는 거를 하고 네. 좀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걸 하자는 주의요. 아이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랑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는 조금 두 분 다 아 이게 되게 막 조심하시고 그러더니만 아이, 본색을 드러내시니까. 역시 육아의 힘인가? 네? 그치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양념으로 쓰는 거 같아요. 대동단결할 수 있는. 들으시는 분들이 살짝 궁금해하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아버지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애들이 이제 아빠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램 이런 게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네, 다른 거 없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 놀라울 정도로 공통 부모가 바로 이게 생성이 되는 두 분의 놀라운 그 스토리를 지금 들은 것 같고. 아니 나는 그 박예나 감독님 작품에서 음악도 되게 궁금했는데 아, 음악적으로 네.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필름? 그 러블리 걸도 그렇고 추인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후반 작업 어떻게 하셨는지 둘 다. 음악은 이제 러블리 걸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작곡가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뭐 이제 작곡가님들 리스트랑 저희 리스트랑 해서 각자의 작품 포폴 같이 음악 작곡가님 분들은 음악 포폴, 저희는 이제 저희 필름 대략적인 설명, 약간 뭔가 소개팅 하듯이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서로 발표를 하는 그때 살짝 이제 PT를 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파일을 그냥 다 파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조금 있어 우리는 가치가 있는 팀이다. 우리랑 하는 것이 당신에게 손해가 아닐 것이다처럼 되게 PT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때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팀원들을 자 이날까지 보여줄 만한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분을 골랐을 때 그분이 거절하지 않을 이제 작업물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을 얻었죠. 네. 아, 되게 역시 또.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작품이 되게 잘 맞는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러블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쟁취하듯이 했고 추잉은 학교 지원 없이 제가 개인 사비로 음악 하시는 분을 찾아서 작업 의뢰를 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애니메이션 작곡 음악이라거나 뭐 영화 작곡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힙합 약간 그런 인디 음악 쪽에서 루키? 그들 신들만의 루키로 떠오르시는 분인데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 지인 중에 음악에 대해 조예가 있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분을 찾아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새롭게 하고 싶고 그분도 재밌는 도전이면서 저도 좀 재밌는 네, 그래서 근데 되게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 마음에 드는 작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음악 코멘트를 쓸 때 되게 감정을 썼던 것 같아요. 감정이 고조된다. 그거대로 멜로디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시고 확실히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시네. 음악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나 맞아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리듬이라든지 네, 타이밍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네. 저는 사실 음악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오히려. 뭐 음악이 두드러지거나 뭐 움직임이 두드러지거나 그러지가 않고 두 개가 잘 맞물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작업을 하신 것 같고. 굉장히 그 뭐 인상적이네요. 처음에는 쟁취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의뢰를 했다. 아 이것도 네. 되게 인상적인 멘트인 거. 근데 그분한테 의뢰를 하려고 친해지려고 제가 그분한테 작곡을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 2개월 동안 우와. 작곡을
이게 나다. 지도 면밀해. 이분이 그냥 저거는 게 아니야. 과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엔 반반이었거든요. 안 되면 이분한테 맡기고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작곡이란 분야가. 아 근데 두 달에서 될 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대신 이제 소통을 할 때 무슨 언어를 써야 되는지는 약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뭐 보통 뭐 쓰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로직이나 이런 거 맥으로 뭐 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쓰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만 있어도 말할 때 네, 어, 되게 아는 척할 수 있고 맞아. 그러면 굉장히 또 네. 유리하죠. 네, 좀 네, 의리하니까 신경 써서 해주겠지. 그렇죠. 살짝의 지인이 됐으니까. 네. 이상한 돈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후반적으로? 아, 저 같은 경우에도 그 2학년 때 그 했었던 어떤 기억이랑 이번에 지금 하는 사용하는 사랑의 머리카락 찜이야 같은 분께서 작곡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청강대처럼 저희는 이렇게 그 뭔가 학교에서 지원 이런 걸 해주셨던 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사운드 하시는 교수님께서 따로 그냥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작곡가님을. 그래서 그분이 워낙에 프로시고 너무 잘 해주시는 분이셔서 2학년 때 작업도 이제 그분께 맡겼었고 3학년 때 작업도 이제 그분께 너무 그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거 또 작업을 하자 해서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작업하면서 그 캐릭터들이 막 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전문 성우를 섭외를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이 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뭐 마감 막 한 2, 3일밖에 안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섭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 그냥 내가 해야 될 운명이겠구나 해서 막 새벽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새벽에 그 프로그램 켜놓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최첨단 녹음 장비 게이밍 헤드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쓰고 새벽에 막 거의 한 20번 30번 엔진 하면서 계속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로 이렇게 다 모든 캐릭터들이 다 더빙 했었어요. 그 연기까지 다 하셨군요. 네 연기도 이제 다 하고 이분도 이분, 아무튼 두 분이 참 주도하세요 여러모로. 그냥 안 되면 다 내가 한다 약간 이런. 저도 목소리는 저랑 제 친구를 아니 취임을 보면 대사를 일부러 안 그렇게 맞아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음처럼 그냥 하신 거죠. 그거를 차마 성우분한테 부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막 약간 그렇게 막 깨랑깨랑 막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를 지도할 자신이 안 나서 그자 자기 목소리로 네. 아니 근데 와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상 감독님이 이게 감독이 녹음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그러게 연습을 많이 하셨나 보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그 마지막에 제가 좀 뿌듯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크레딧에 목소리하고 이상을 이렇게 크게 박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오 이게 다 한 사람 목소리라고? 이게 상아 너가 한 거라고? 저는 그 엔드 크레딧 보고 본인이 했길래 오늘 목소리가 어떤 신분인가 했더니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참 여러모로 대단하시네. 이상원도님은 제가 사실 크레딧에서 몇 번 봤어요. 한예종 출신 작품들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르바이트 아니고 프리랜서? 그때도 저런? 목소리로 아니 목소리 아니고 작업 참여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민지 감독님. 아 그런가? 민지 감독님 거? 네. 권민지 감독님 그때 창인제 하셨던 작업에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클린업 그런 후반 작업 그걸로 권민지 도와드렸었고 친구들 작업했던 것들도 좀 더. 사실 이상화를 이름을 되게 많이 봐서 아무래도 그 방송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는 또 다른 이상화 감독님 있잖아요. 내가 물어봤잖아. 이분이 이걸 했다고?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어요. 아 다른 사람이 있구나. 네. 심지어는 이 방송에도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또 내가 또 실수할까 봐. 그렇지. 그렇구나. 작업에 참여하신 걸 봤습니다. 어쨌든 성우 놀랍네. 성우 섭외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너무 흔쾌히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은근히 근데 사실 학생 작품들 중에서는 감독님들이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본인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 후반 작업비를 또 충당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왜 작업하다 보면 내 작품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느낌을 어떻게 뭐 디렉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탁들이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 보면서는 저 사실 못 느끼고 그랬구나.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그죠? 자기가 목소리 하시는. 그럼요. 예. 또 되게 또 뿌듯해 하시고 또 일부러 또 인장처럼 자기 목소리 심는 분들이 있죠. 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그리고 뭐 그것도 또 재능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 거지. 감독님은 뭐 작업하시면서 뭐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영향은 아니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나 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별똥별 작업했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이규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약간 그 오소로 감독님처럼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완전 선망의 대상이고 막 1학년 때는 되게 막 이렇게 좀 닮아가고 싶고. 아, 그분이지. 그렇구나. 그러네. 네. 느낌이.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좀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약간 그런 작업들, 뭔가 그런 서정적이고 정적인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게 제가 약간 제 성격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작업도 되게 통통 튀고 귀엽고 재밌고 막 발랄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나랑 결이 안 맞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특별히 어떤 작가한테 이렇게 몰입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만들어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감독님?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러블리 걸까지 작업을 할 땐 항상 해외에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대학교를 의식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고블링이라거나 카라츠 작품 중에 해마다 업데이트 되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나게 집약되어 있으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어떤 필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 학생분들이 그 스타일 되게 많이 참고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3학년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고블랭이나 뭐 아니면 카라츠나 해외 그런 애니메이션 대학교에 되게 잘 만든 작품들을 인식하고 뭔가 저런 느낌, 저 정도의 느낌이 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면 이제 추잉을 만들 때는 내가 걔네들이 나를 내 작품을 봤을 때도 저 씨는 되게 잘했는데 좀 독특한데? 라는 기분이 느꼈으면 좋겠다. 걔네랑 조금 다르게 그냥 똑같은 퀄리티와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만 걔네도 그 대학교 학생들도 내 필름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아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야겠다라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조금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뭐 거리를 좀 둔다거나 색감적인 것도 그냥 되게 그냥 저의 일러스트 작업이나 낙서나 뭐 그런 거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물론 애니메이팅 같은 기술적인 부분 합성이나 애니메이팅 이런 거는 잘 만든 기존 작품들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아우 주도면밀한데 야망도 있으셔. 야망도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두 분이 그 되게 또 남다르신 게 그 뭐 영향받은 뭐 감독 이런 거 얘기하실 때도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답변도 하시네. 아 그래요? 별로 영향받은 게 없어 보니까. 그냥 그때 그때 좋은 거를 이제 섭취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뭐 그렇게 딱히 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그 독고다이도 가능하고 전문용어로 예.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그만큼 더 만들어지는 네.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남다를 수도 있고 좀 엣지 있게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평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거나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뭔가 저는 일단 그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또 말씀드려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계속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릴 때는 회화 작품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냥 아. 네. 고전 회화나 인상파, 뭐 추상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봐서 아니면 디자인 자료들이라거나 그리고 또 물질들에 관심이 많아서 잘 디자인된 물건들 뭐 가구들 뭐 이런 그런 거에서 색감적인 영감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제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닌데 전 제 그림은 완전 제 취향이거든요. 아, 되게 좋은데요 일단. 왜냐하면 네. 고전 작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근데 그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데
요즘에는 또 그런 걸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오히려 딱 그 전공법으로 하시네 의외로. 근데 뭔가 그걸 확 느낀 네. 게 제가 슈트 러블리 걸로 슈트트가르트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팀원들이랑 다 같이. 그래서 독일에 처음 간 거다 보니까 이제 일정이 조금 비게 되잖아요 영화제는. 그리고 그 모든 영화제에 다 참가하는 건 아니고 좀 골라서 보니까. 그래서 남는 시간에 그냥 주변 미술관에 갔다. 네 미술관에 아, 갔는데 거기 또 좋은 데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마티스나 피카소 그림을 실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 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진짜 너무 멋지다. 아. 피카소 그림도 솔직히 그 도판으로 보는 것보다 어, 실제로 네. 보면 네.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저 약간 네. 그때 기점으로 네. 제 아트 스타일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가 아예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교과서만 보다가 뭐 전시회 같은 데나 네. 뭐 이럴 때 가서 실물로 봤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피카소 맨날 피카소 뭘 대단해 그랬는데 실제로 작품을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사실 그 피카소 그림 중에서도 입체파 시기보다 청색 시대 때 작품을 더 좋아하거든요. 네. 색감이라는 게 네. 솔레로의 가족이라는 네.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걸 실제로 보니까 아 대단하구나. 네, 생각보다 크더라고 그림도. 아 그거를 야 되게 재밌네요. 아 되게 재밌네요. 화동님 네. 어떠세요? 평소에 스케치를 아, 하거나 뭔가 네.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만화를 좀 약간 일기 만화식으로 좀 그리는데 그러면은 캐릭터 위주로 막 많이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캐릭터들을 저는 좀 많이 그리는 편인데 저는 거기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그렸는데 생각보다 좀 마음에 들고 이래서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더 그냥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내가 이번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좀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야, 답변도 알차고 이게 두 분이 보니까는 나름 다 공부랑 준비를 해 오셨는데 박예나 감독님은 또 뭐 잔뜩 또 메모도 하셨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박예나 감독님 오늘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아니 이거는 그냥 제 메모 노트라서 저기 몇 번 들어보셨으면 뻔하거든요. 하는 오가는 그 질문의 패턴이 뭐 분석해서 오셨을 수 있어요. 뭐 아무 말 대단치라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니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네. 일하면서 라디오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음지에서 네. 네. 댓글은 아무도 안 달아. 네, 그렇지.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희도 확인하고 싶어요. 저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의외로 많이 들어. 의외로 많이 듣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졸업을 하시고 사실 좀 시간 많이 지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애니메이션 회사 오소로 감독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오소로 감독님이랑 네. 네. 아 그거 지금 프로젝트 두 개 돌아가던데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안유진 감독이랑 네. 같이 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안유진 감독님 저번에 나왔던 네네. 그분이죠? 네네. 아, 제가 그때 못 나왔잖아요, 방송에. 아, 맞다. 맞아요. 그분이 맞아. 그 해에 두 분이 모르던 사이였는데 알고 네. 보니까 오소로 감독님 맞아요. 한 편씩을 따로 다른 작품을 하고 계셨던 네네네. 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 두 개가 돌아가는데. 방송 먹으면 오소로 감독님 작업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다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친해졌어.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이 같은 감독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오소로 감독님하고 일을 안 돼서 근데 왜 몰라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는 두 작품이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네요. 야, 안효진 감독님이랑 또 아시는 또 그렇겠네 또. 네. 학교도 또 그렇고 같은 학교고 같은 동기. 네. 아 같은 동기예요, 심지어. 네네. 아이고, 그건 뭐 모를 수가 없겠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아싸로지 됐거든요. 계속 작업만 하느라 아싸 아닐 것 같은데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방에서 올라왔던 단짝 친구가 같은 학교를 가서 그냥 걔랑만 놀고 과제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상상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 졸업 작품 전에서 사회를 봐요? 네, 그때 유일하게 처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박예나라는 이름만 알고 존재를 사람들이 모르다가 그게 처음 알았던 거. 아니 저 정말 인상적이었다니까요. 극장부터 해서 이 머리를
뭐라고 그러지? 삐삐 머리 스타일 이렇게 양쪽으로 따고 아. 양갈래로 따고 네네네, 이렇게 맞아요. 묶고 와서 아니, 되게 발랄하게 네. 보셔서 시리오는 아싸인데 어떻게 또 사회까지 모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졸준 위원장을 뽑잖아요 해마다 그때 제 기준에서 후보들이 변변찮지 않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 아 역시. 네, 졸업자. 나의 독재자 본능이. 어, 네, 주도명령하신 분인데 나의 일정에 그래. 차질이 생긴다. 네. 차라리 내가 하자. 아 갑자기. 대단하신 분인데. 엄청난 행동력이네요. 네. 그날부터 아... 인사를 열심히 하고 나왔어요. 학생 동기들한테. 아, 역시 동기부여가 확실하시고 동기부여. 네. 주요미라시고 야망도 있으시고. 그러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되게 제가 청강졸전을 거의 매번 갔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거 처음 봐서 와 대단하다. 저분은 우리 사회자로 모시자. 말인. 확실히 10년 후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당연한 거. 저는 잊고 싶은 기억이다. 그 사회에서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아니 그에 비해서 아니 졸전하면 청강 되게 재밌거든요. 한예종은 너무 조용해.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원래 옛날에는 좀 뭔가 이렇게 했었나 행사를? 어 아니요 원래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원래 학교 분위기 자체가 차분한데요. 거기. 네 좀 그렇죠. 아니, 저는 조용하더라고. 저는 거기 그 연극원 쪽에 또 아는 교수님이 계셔서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난 절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원래 이래 그랬더니 아, 다들 일, 작업하느라 바쁘다고 네. 학생들. 아, 저 약간 그런 걸 로망 있어. 한예종 네. 같은 분위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 작업만 하고? 네 약간 조용하고 좀 템플스테이 같은 분위기. 진짜 그런 분위기야. 네, 가면은 다들 이렇게 무채색 옷만 입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겨울에는 다 그 돗바를 다 입고 있어가지고. 아, 나는 심지어 학기 중에 그 놀러를 몇 번 갔었는데 학생들이 안 보여가지고 뭐 지금 무슨 뭐 시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여긴 원래 그렇대. 네, 원래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안 돌아다니고. 그거 안 돌아다녀. 신기해. 다들 과실에 있거나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집이 좀 멀어요. 용인에 살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 용인.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좋았어요. 아, 학교 아니, 안 가도 되고. 네. 용인에서 원래 통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원래 이제 학교에서 학교 네. 주변에서 살다가 코로나가 그때 휴학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차피 코로나 터졌으니까 조금 네. 더 쾌적한 데로 가자. 네, 그래서 이제 본가로 돌아왔는데 이제 본가 용인이어가지고 근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뭔가 혼용으로 아, 대면 그치. 비대면 이제 하는 거예요. 성관동 앞에서 자취하는 차라리 용인이 낫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이제 통학을 왕복 4시간 했었습니다. 그 정도 걸려요. 네. 네. 막 힘들다. 출퇴근 시간이고 막 그러니까 뭐 아마 차로 왔다 갔다 해도 막히면 그 정도 걸리는데 아마 뭐 전체 버스 타면은 그 정도 걸리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운전해서 학교를 다니긴 했어요. 운전도 오! 그렇게 걸릴 건데. 그 왜냐면 막히는 거 아니야. 거기가 근데 더 걸려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타도 멋있다. 항상 올라갈 때쯤에 막혀 거기가. 네, 그 양재쪽이 항상 도로 막 이렇게 타고 이러면 막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며칠 전처럼. 비 많이 오고 아, 통제되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럴 땐 진짜 아, 최악이죠. 참 대단한 오히려 코로나를 더 반겼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저희 학교에 네? 그 컴실이 있는데 컴실에서 작업을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 좀 어려워해서 집에서 항상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에서 이제 그냥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그러면서 작업하고 이러면서 좀 저는 조금 편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전 다녔다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완전 비대면이었거든요. 딱 그 시기였었나요? 네. 학교 마지막으로 다니는 시기인데 딱 그래가지고 아이고. 코로나여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지막 학년도를 메인으로 신청했던 교수님이 저 담당 교수님이 사실 3D를 하는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3D 애니메이터셨는데 네. 애니메이팅을 되게 잘하는 교수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애니메이팅은 사실 다 비슷하지 않나 3D나 2D나 그래서 조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크리틱이나 상담이 근데 그래서 좀 시간을 교수님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엑기스처럼 네. 쥐어짜서 그냥 네네네. 풀로 활용했다. 네네네. 그걸 뽑아오셨군요. 네. 역시 와. 교수님은 힘드셨겠네요. 네. 그런 학생이 제일 힘든데. 보람이 있으면서도 네. 힘들지. 아 저는 그래서 네. 사실 막 학교 주변에 사는데 학교를 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 이럴 거면 서울에 어차피 졸업하면 자취를 해야 되니까 서울로 집 구해버리고 한 2학기 때쯤에 아예 비대면으로 뭐, 그래서 사람을 만난 적이 아예 없어요. 학교를 다닌 느낌이 아니네요. 그냥, 네, 그냥 수업을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졸업작품 전에서 사회는 보고 네, 그 전이지. 네. 아, 그 전? 네. 3학년, 아, 3학년 직전 할 때 러블리걸 할 때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딱딱 이제 하셨네요. 네. 뽑으실 거 다 뽑으시고 네. 그러네.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 두 다 보면 그럼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뭐 내 작업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혹시 없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이미지만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서 좀 스토리를 근데 단편 애니메이션이 스토리를 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길면은 되게 지루하고 완성을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짧게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돼서 저처럼 좀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로 계속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서 그 한 4분 내외 혼자 만든다는 전제 한 4분 내외에서 적합한 내러티브를 찾는 거를 좀 지금 골라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일하시면서 이제 고민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작품으로 또 네. 만날 수도 있어요. 역시 그 시간 허투루 쓸 수는 없으니. 감독님은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졸업 딱 4학년 작품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휴학하고 이제 휴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졸업 작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휴학하고 부럽다. 준비를 네. 되게 하시는군요. 네. 아, 많이들 휴학을 이렇게 하세요? 졸작하기 전에?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휴학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졸업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휴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작업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한 번 작품 만들고 나면 다들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쉬는 시간이 없으면 좀 계속 이어가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졸작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하시다가 마셨던 네. 그 작품을 중단했던 작품을 네. 이어서 하시려고 네 맞아요. 이번에 만드는 작업이 네 약간 제가 평소에 지금 그 사랑의 애니메이션 죄송합니다. 뭔가 줄여야 될 것 같아 제목을. 네 사랑의 뭔가 이게 본인 작품들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내가 네. 웬만하면 제목을 안 틀리게 하려고 지금 뭘 줄일까? 머리카락이 되려나? 네, 네, 그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작품이랑 조금 다르게 좀 약간 코믹 호러 이런 장르 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아, 코믹 호러. 네, 그래서 그 네 작품을 이제 준비해. 그것도 또 트렌드랑 또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잘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좀비물이 굉장히 또 원래 좀비물이 그냥 그 자체가 장르였는데. 좀비물 안에서 또 장르가 또 나뉘어지더라고요. 좀비들은 또 연애도 하고 별거 다 해. 어떻게 좀비들 연애를 해? 근데 연애도 하고 별거 다 해요. 뭐 때로는 일방적이니까 네.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게 원래 원조인데 그때는 진짜 뭐 머리도 없고 그런 시체들을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좀비가 생각도 하고 네. 네. 아, 뭐 전쟁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재밌겠네요. 네, 기대해 주세요. 그게요. 그러면 내년 지나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후년 1월에나 아마 제가 완성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후년 2년 뒤. 네, 2년 뒤에 또 뭐 인디언 페스트 오시는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네. 그때 새벽 비행에 넣어야 되는 건가? 그쵸 졸업작품이니까. 아, 아. 근데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 그 독립보행에 내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작가로서 내 지향은 작가야라고 생각하면 독립보행에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한지영 감독님 같은 경우가 1, 2학년 때 만든 작품을 다 독립보행에 냈었어요. 2학년 그 호피루학이 독립보행에서 상영하고 상을 받았던 거라서 그냥 그런 식으로 나는 작가의 지향이 좀 명확하다 이러면은 독립보행에 내시는 분들도 있죠. 학생이어도 뭐 올해 상영도 하셔서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작이 나왔죠. 네.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근데 올해 독립보행도 작품들이 되게 재밌는 거 많고 새벽비행도 작품 재밌는 거 많아요. 맞아. 요새 점점
재밌어요. 그리고 새벽 비행에 또 워낙 다양한 네. 작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도 되게 다르고 뭐 해외에서 유학생인 분들도 많이 내시니까 또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말 그대로 재밌는 섹션이 되지 않을까. 퀄리티가 진짜 나날이 높아져요. 나날이 높아지고 이런 작품들을 몽땅 볼 수 있는 영화제는 국내 인디애니 패스트가 있다. 서울 인디애니 패스트. 맞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앞에 서울자가 붙었습니다. 네. 국내 유일무이한 최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영화제 오셔서 작품 보시고 감독님도 다 오실 거죠? 오셔서 아, 감독과 내가 또 네. 떨리는 순간.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또 극장에서 보면 또 틀리잖아요. 두 분 작품도 극장에 보면 또 틀릴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극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네. 어떠할지. 맞아, 맞아. 네. 아, 또 나름 또 색감도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했고 다 특장점이 있어요. 두 분의 작품들이. 그래서 아, 이 극장에서 꼭 보셨으면 방송을 네.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온라인 상영도 되는 작품도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래도 극장에서 보시기를 네. 네.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들어오세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도 이렇게 영화제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감이나 또 마지막 네. 소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색하다. 애니 드스다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평소에 좀 알고 싶었던 감독님 아, 두 분이 인스타 친구 네. 아, 네. 저희 사이버 친구 아, 지금도 여기 오기 전부터도 돼 있던 분들이에요? 네, 그냥 사이버로 네. 사이버상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네. 아, 역시 코로나 시대 진정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같이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재밌었어요. 그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네. 네, 감독님. 저는 뭔가 인디 애니 협회가 애니메이션 쪽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거를 뭔가 이제 학생에서 점점 작가로 가까워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라디오 녹음이라던가 이런저런 행사들이라던가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아, 좋아요와 구독으로 아, 네. 끝까지 주도면밀함을 잃지 않으시고 그렇죠. 네, 키합하면 한 데가 없어요 사실. 네. 네. 사람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근데 진짜... 공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한테 있을 때 모르나 없으면 되게 이제 불편해질 수 있고 네. 공개 정말 소중한 곳인데 키합하면 한 데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유일무이한 작품들을 다 섭렵해서 볼 수 있는 영화제이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감독님 말씀하시죠. 감독님 말해야 돼요. 아니, 나도 이게 뭔가 어필해야 되잖아. 아,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이제. 감독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마무리를 해. 마무리해 주셔서 마무리까지 네. 책임져주는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아니, 내가 살짝 마사지를 해드린 거예요. 아, 네. 아,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화제 때 다들 뵀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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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